안녕하세요. 옥인의 라욕입니다. 네, 오늘의 화분 이야기는 요렇게 귀여운 인형이 조각되어 있는 토우 수제 화분이죠. 예, 요렇게 토우 수제 화분은 요렇게 웃는 얼굴 인형이 붙여져 있는 화분이 굉장히 많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토우 수제 화분도 한번 감상하시고 토우 수제 화분에 살고 있는 오팔리나죠. 예, 오팔리나 잘 키우는 관리법, 그리고 오팔리나가 아주 잘 옷자라는 예, 다육이죠. 예, 그래서 그 옷자라지 않게 키우는 관리 방법도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쁜 예, 토우 수제 화분부터 먼저 감상해 볼게요. 예, 요 인형은 아주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예, 요렇게 토우 수제 화분은 이 각가지 인형들의 얼굴 모습이랑, 그리고 또이 아주 재밌는 예, 그런 얼굴이 참 많답니다. 예, 그래서 요 화분도 이 아이가 굉장히 활짝 웃고 너무 귀엽죠. 예, 그리고 손 한번 보세요. 예, 손이 이렇게 오므라져서 예, 요렇게 분홍색 옷이랑 너무 예쁘죠. 예, 그리고 또요 화분은 보통 토우 수제 화분은 요렇게 단지색으로 돼 있는 예, 짙은 화분이 많답니다. 예, 요렇게 요렇게 돌아가면서 또 요렇게 아주 매끈하게 그렇게 만든 화분도 있고, 요 화분은 이 손자국을 조금 이리 누른 듯한 예 아주 자연스러운 예 그런 기법으로 해서 더 멋있죠. 예, 그래서 요런 기법으로 한 화분이 더 자연스럽고 또 조금 특이하고 멋진 것 같아요. 예, 제 베란다에 아주 매끈하게 그렇게 해놓은 화분도 있고 예 그렇거든요. 그런데 요 화분이 더좀 고급지 보이고, 그리고 또 여기 꽃무늬가 요렇게 예, 다른 색으로 요렇게 있어서 너무 예쁘죠. 예, 요 화분의 주 포인트는 요 어린 아이, 예, 여자아이죠. 여자아이가 예, 눈웃음도 치고 있고 요렇게 활짝 웃으면서 예, 손도 너무 귀엽죠. 예, 요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리 한번 보세요. 예, 다리도 요렇게 위에 몸판하고 똑같게 예, 요렇게 이 자국이, 손자국이 있는 예, 그런 모양으로 통일감 있게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위판에 입구 쪽에 요렇게 또, 프릴 비슷하게 요렇게 또 무늬를 넣어서 아주 또 예쁘죠. 예, 요렇게, 요렇게 저는 오팔리나를 합식해서 심어 주었는데, 만약에 창을 심는다면은 여기 윗부분에 요렇게 조각 내어서 요렇게 예, 프릴 비슷하게 요렇게 되는 것도 나타나니까 더 예뻐 보이겠죠. 예, 그래서 요 화분은 토우 수제 화분 중에 조금 더 고급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예, 보통 토우 수제 화분이 여러 가지 인형과 예, 요렇게 이 몸판 화분이 있지만, 요 화분은 조금 더 고급스럽게 손이 조금 더 많이 간 정성의 예, 정성스럽게 예, 그렇게 만든 토우 수제 화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토우 수제 화분, 그리고 또이 광이 그렇게 또 반짝반짝 많지 않죠. 예, 토우 수제 화분 중에 반짝반짝 또 광이 단지처럼 그렇게 광이 많은 화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많이 없는 아주 무광에 가까운 예, 그런 화분도 있는데, 요 화분은 그 중간인 것 같아요. 예, 그 중간이 되게끔 그렇게 약간 예, 아주 이 멋스럽고 예, 그런 화분인 것 같네요. 예, 요렇게 화분을 요렇게 뒤에까지 돌아가면서, 그리고 다리도 네 개라서 굉장히 안정감 있게 예, 그렇게 화분이 예, 만들어졌죠. 예, 그래서 요 인형, 예, 너무 귀엽게 조각되어 있는 요 인형과 이 화분, 몸판, 예, 요 화분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또요 토우 수제 화분도 자세하게 한번 감상해 보시라고 제가 요 아이를 또 데리고 왔고, 그리고 며칠 전 오팔리나 요 아이를 물 주었더니 아주 아주 짱짱하게 예, 요렇게
윤기가 나죠. 예, 요렇게 윤기가 나고, 그리고 또 요렇게 속 입장이 백분도 약간 있는 듯 하면서, 그리고 오팔리나가 예쁜 모습은 요렇게 빨갛게 또 물도 들기도 한답니다. 예, 요렇게 오팔리나를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 오짜라지 않게 키우는 방법은 이 다른 방법이 없고, 작은 화분에 심어주면은 제일 괜찮더라고요. 예, 오팔리나가 이 조금 웃자라서 이 작은 화분에 심어주지 않고 큰 화분에 심어주고 아무리 물을 아껴준다고 하더라도 물을, 많이 말려서 물을 주는데도 이 다육이 오팔리나는 큰 화분에 심어 놓으면 무조건 웃자라더라고요. 예, 햇빛 좋은 명당 자리에 놔두어도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팔리나를 가장 웃자라지 않게 예, 그렇게 베란다에서 키우는 방법은 조금 작은 화분에 심어주기. 예, 이 다육이보다 훨씬 좀 작은 듯하게 예, 그렇게 심어주면은 이 요렇게 웃자라지 않고 그리고 또 지금 여름인데 요렇게 물도 아직 안 빠지고 요렇게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제 베란다에 또 아주 조그미 화분에 살고 있는 고 오팔리나도 원래는 이렇게 얼굴이 컸었답니다. 컸었는데 그 아이가 조금 작은 화분에 안 심어주다 보니까 웃자라고 웃자라서 얼굴이 아주 작게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팔리나는 그만큼 웃자라서 이 얼굴이 아주 이 웃자라면은 얼굴이 또 작아지죠. 예, 그렇게 줄기가 올라오면서 웃자라다 보면은 얼굴이 아주 작게 예,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팔리나를 구입하셨다면은 조금 아주 많이 작은 화분에 예, 그렇게 심으셔서 아이를 달구면은 예, 요렇게 예뻐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리고 또 베란다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이 짱짱하게 굳혀지지 않은 오팔리란을 데리고 왔을 때에는 조금 짱짱하게 만들기 좀 힘이 들겠죠. 예, 아무래도 햇빛이 그렇게 직광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는 이 조금 짱짱하게 달구어진 그런 다육이로 이 구입하셔야 오팔리라는 이 요렇게 조금 입장이 요렇게 따글따글하게 되도록 이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고 오팔리라는 그 대신에 병충해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깍지도 예, 그렇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국민 다육이다 보니까 이 물음병도 잘 없죠. 예, 다만 베란다에서 웃자라니까 웃자라서 얼굴이 안 예뻐지고 그리고 또 요렇게 물이 안 드는 예 그런 관계로 우리 이웃님께서 예 예쁘게 키우기 힘드니까 우리 이웃님께서 요런 오팔리나를 데리고 오셨다면 아주 많이 작은 화분에 그렇게 심으시고 그리고 흙배합은 조금 상토 성분을 아주 작게 예 그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베란다에서 가장 햇빛이 잘 들어오는 명당 자리에 예 그렇게 두고 키워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요 아이 아주 명당 자리 중간에 놓고 예 요렇게 키우니까 요렇게 아직까지 색감이 요렇게 유지하고 있죠. 예 그렇게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키우시고 물 주기는 우리 이웃님께서 오팔리나를 만약에 오팔리나가 속 입장 요런 데가 짱짱하고 아랫 입장이 말랑하다면 그래도 물 금방 주지 마시고 조금 한참 더 물을 말리시면은 요 아이가 아래쪽에 하엽을 지게 해서 짱짱해지거든요. 예, 그렇게 하엽을 한 장, 두장 정도 그렇게 말린 다음에 조금 말랑거리는 걸 보고 그때 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웃자라는 오팔리나를 이 웃자라지 않게 키우는 방법은 화분을 작게 하고 물 주기를 아주 많이 말려서 거의 한달 보름 정도 더 이상 있다가 예, 물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팔리라는 또이 번식할 때는 이꼬지가 또잘 되죠. 예, 이꼬지가 잘 되니까 요렇게 또 아래쪽에 통통하게 그런 입장이 있으면은 살짝 떼어서 또 이꼬지로 해도 잘 되는 아이죠. 예, 그렇게 또 이꼬지가 잘 되니까 예, 그렇게 또 번식하면 되고, 만약에 이 아이가 옷 자랐다면은 이 적심을 해서 예, 그렇게 또 따로 뿌리를 내려서 또 심어 주시면 되고, 또 적심했는 자리에는 자구가 나오면은 또 그대로 키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번식 방법은 그렇게 하면 되고, 여름에는 이 지금 제가 요번에 얼마 전에 물을 주었으니까 요 다육이는 7, 8을 그대로 단수해도 될것 같아요. 예, 지금 물 주었으니까 7, 8을 단수하면 되겠죠. 겨울에는 베란다에 햇빛이 많이 들어올 때는 이 다육이가 하염 많이 지고 입장이 많이 말랑거리면은 예, 그때 물 주시면 되고, 베란다에 기온이 너무 낮다면은 또 단수하시면서 그렇게 키우면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예쁜 색감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오팔리나 옷자르지 않게 키우는 관리법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요렇게 예, 여자아이 예쁜 예, 여자아이 요렇게 인형이 이렇게 달려있는 토우 수제화분 예, 그것도 한번 감상하시고 예, 그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